2019년 치매 판정을 받았던 선일님의 현재 상태는 놀랍습니다. 선일님은 올해 나이 88. 아내와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저씨 오늘 아주 수고 많으셨네. 치매기가 좀 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치매 환자를 아주 취급받고 있어요. 반찬은 없어도 많이 잡수시다. 감사합니다. 치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많이 잡수고 기운 차리시라고. 네네. 치매란 놈하고 이기면 그때는 내가 잔소리 안 해요. 네네. 네. 알겠어요. 선일님은 누가 봐도 치매 환자로는 안 보이시는데요. 처음에는 사물을 구분 못하고 헛것을 본 적도 있답니다. 치매와의 싸움에 함께 나선 동지는 올해 84살 아내 정희님. 치매 바른 이해. 치매 가족 돌봄. 치매와 관련된 책은 보이는 대로 다 읽고 노트했을 정도라네요. 내가 무식하니까, 치매라는 데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무지 상태니까 내가 치매 걸렸다 생각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참 고맙고 이 세상에선 우리 아내밖에 없어요. 선일님은 40년간 교직 생활을 하다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치매라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었죠. 매일 책상에 앉아 하는 공부.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보고 따라 그리기. 출발과 도착. 미로 찾기. 꼭 다시 초등학생이 된 것 같지만 선일님은 진지합니다. 뭐 그 뇌 건강에 좋다고. 예. 매일매일 하세요? 매일 해요, 이거. 오후 1시 숙제 검사를 받는 시간. 선일님이 책과 필기구를 챙겨 나오네요. 이것을 내는 무사곤대요. 선생님은 아내 정희님. 여긴 교육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처음엔 선일님도 내가 이런 걸 왜 하냐 하며 거부했다는데요. 자꾸 답을 틀리자 스스로 이 공부를 받아들였답니다. 우리 아저씨 최고다 했네. 아우, 잘하셨어. 칭찬은 특급 보약이죠. 내가 좋아하신 게 신기하냐고. 아유, 신기하자마자 이게 꿈인 것 같지요. 완치는 안 돼도 제자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는 완치되는 것 같아요. 2019년 치매 판정을 받았던 선일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셨어요? 네, 덕분에. 어르신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머리가 굉장히 좋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젊었을 땐 더 꽉 차셨을 거예요. 네. 지금 이 정도는 아버님이 중등도 정도의 뇌 위축이 있는 상태라고 저희가 공식 판독을 받았었고요. 근데 아버님의 생활하시는 모습은 정말 잘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뇌는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얼마나 이 뇌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가 훨씬 중요한 거고, 계속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공부하시고 연습하시고 하시면 지금 이 남은 뇌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실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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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심하겠습니다. 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꼭두 새벽이네요. 뭐 하시는 걸까요? 머리 마사지 같기도 하고요. 이게 운동이 되고 머리 신경이 그래서 이제 항상 운동을 이렇게 잦은 운동이라도 이렇게 합니다. 2019년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은 후 생활 습관을 바꿔 증세가 더 호전됐다는 기용님. 매일 새벽 야채, 생선, 과일, 견과류로 구성된 12첩 반상을 드신다는데요. 제가 발명을 해가지고 먹어요, 이렇게 음식을.
그러니까 건강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와, 음식 12가지를 그것도 생식으로. 야, 이 정도면 정말 치매가 왔다가도 돌아가겠는데요. 12가지 다 드시려면 배도 부르시겠어요. 많기는 많은데요. 이게 식물성 야채라 금방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늘은 이제 꼭 아침에 4-5알 먹어요. 우와, 마늘을요? 이 토마토는 누가 다 아다시피 다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안 가르쳐줘. 토마토는 하도 좋으니까. 아, 정말 야생견과의 총집합이네요. 치매 왔다 하면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 아니요. 아, 이거 벌써 치매 오면 안 되는데. 하여튼 사는 날까지는 배우자도 생각하고 또 자식들 생각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저 세상 가는 게 좋은데 내가 노력을 많이 했죠. 아침 식사 후 계단 오르기가 시작됩니다. 11층까지 올라가야 이게. 계단 오르기가 실천이 힘들어서 그렇지 열심히만 하면 허벅지 근육이 탄탄해지죠. 내게 불 켜 있으면 불 끄고. 왜 불을 끄고 다니시나 했더니 사실 기용님은 이 건물의 주인이랍니다. 어우, 건물주. 운동할 맛 나겠는데요. 지하에서 복장 가니까 한 13층 돼요. 비상계단 타고 그렇게 운동합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건물주시면 건강을 위해 손수 건물을 청소하고 관리까지 다 하신다는데요. 75연세에도 끄떡 없습니다. 현재 뇌 상태가 궁금합니다. 이게 원래 기억력이 떨어지시면 뇌가 이렇게 쪼글쪼글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사진상에서 보면 이런 게 점점 많아지는데 악화 소견은 없으세요. 와, 축하드립니다. 중요한 건 떨어지지 않는 그 상황이 잘 유지되시는 것만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사인 같아요. 연구에 의하면은 집 안에만 우두커니 있는 것과 밖으로 나가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한 분들을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뇌를 부검해 보니까 실제로 집 안에 계시는 분들의 뇌 속에는 아밀로이드가 많은데 여러 다양한 형태의 사회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아밀로이드가 적게 쌓여서 치매도 더 적게 생기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치매라는 이름의 슬픔과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치매를 막겠다는 결심, 그리고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